지라하고 이런 거는 요즘 웬만한 회사들이 이 두 개를 무조건 써요. 이거를 쓰는 회사 안 쓰는 회사 비교를 해요 요즘에. 어떻게 그거 순위하면 얘는 약간 컬러블리티 잘 안 되는 회사. 근데 웬만한 회사는 그걸 써요 요즘. 그래서 예전에는 큰 회사들하고 작은 회사들하고 굉장히 안 됐거든요. 툴이 워낙 달라서 이런 툴 자체를 투자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었는데, 지금은 이런 툴이 너무나 싸기 때문에 작은 회사나 큰 회사나 경쟁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 벽이 지금 허물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여러분들이 일하는 문화를 보면은 웬만한 미국에 있는 대기업하고 경쟁해도 혼색이 없어요. 그래서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콜라보레이션하고 날리지를 서로 공유하고 이런 게 요즘 추세예요. 그래서 애자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요즘 추세가 빨리빨리 하려면 그런 툴이 없는 회사를 못 따라가요. 옛날 방식.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드리고 자부심을 좀 가지시고 제가 시작하면 저는 일단은 자,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 NK 글로벌 리더 글로벌 리더 초대석에 김영일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김영일 강사님 잠깐 박수 전에 지금 현업에서 그 웹 소프트웨어 디벨로퍼로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 소프트 파워 대표로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소프트웨어 현업에서 디벨롭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 일은 저희가 잘 알고 있는 NHL, 삼성, 그 다음에 토요다, JP몰건, 체이스닷컴 가시면은 카드 넣고 은행 경험하시죠? 그거 다 여기 하신 분이에요. 이만큼. 예, 겸손하셔서. 그래서 오늘 진짜 모시기 힘든데 휴가 내고 나오셨어요. 예, 그래서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뭐 유튜브를 보면 되니까 지금 얘기했던 것 중에 이만큼 만들었는데 이만큼 중에서 제가 다 한 거 아니고 저도 이제 팀원으로 일한 거고요. 일단은 저는 그렇게 뭐 실력이 뛰어난 사람은 아니에요 사실. 근데 이제 한국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일하다가 미국에 오게 됐고, 그래서 제가 한국 시장과 미국 시장을 둘 다 겪어보면서 제가 느꼈던 것들, 그리고 소프트웨어 업계가 현재 어떻게 되고 있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아는 형님들이나 동생들한테 해주고 싶었던 얘기 이제 우리 선 사장님한테 많이 했는데 또 잔소리라고 들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일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 회사 한국말로 말하면 회사 전산실에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전산실에서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있는데 그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은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어차피 저는 97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하고 여기서도 했는데, 먼저 제가 이제 여기다 잠깐 소프트웨어라고 써놓고 20%, 80%라고 써놨는데, 아까 우리 은진자님한테 좀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이 얘기 좀 해주고 싶어요. 뭐냐면 우리가 소프트웨어 하면 뭐 보통 AI, 그죠? 인공지능, 그리고 뭐 자율주행, 빅데이터, 막 IoT 이런 쪽만 사람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소프트웨어 분야에 보면 사람들이 막 관심 가지는 그런 첨단을 가는 그런 테크놀로지 쪽은 사실 이 현장에서는 20%밖에 안 돼요. 막상. 그래서 구글이나 아마존, 페이스북 이제 이런 회사들이 이제 소프트웨어를 선도하는 회사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일을 하는 그 개발자들 그 분포도를 보면 그쪽에는 20%밖에 없어요. 그럼 나머지 80%는 어디에 있냐? 이쪽 알려지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쪽에서 쓰는 기술은 그렇게 뛰어난 기술들이 필요 없어요. 예전에 있던 기술. 그래서 여기에서 쓰는 기술들보다 조금 늦게 팔로우하는 것들인데, 근데 현장에서는 이쪽이 수요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인력들이 예를 들어서 10만 명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10만 명이. 그럼 여기 2만 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8만 명이 일하고 있는 거예요. 8만 명이 수 엄청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제가 이제 아까 뭐 얘기했는데 제가 뛰어난 개발자라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뛰어난 개발자들의 20% 정도는 여러분도 잘 아는 그런 데서 일을 하고 계시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안 뛰어난 평범한 사람들도 이 80%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막상 시장은 여기가 훨씬 커요. 사람들이 여기만 보고 있어요. 정말 시장은 여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한국에서 미국에 올 때 대부분 사람들이 실리콘밸리로 가려고 하잖아요. 개발자들이 거기가 이제 다 아는 이쪽이니까. 근데 막상 제가 거의 한 지금 미국에 15년 시점이거든요. 와서 일을 하는데 이 생각지도 못했던 이 분야에 잡이 엄청 많고 이 소프트웨어 쪽 개발자의 그 퀄리티 있는 잡이 너무 좋. 뭐 쉽게 말해서 경제적인 부분도 엄청 좋고 그래서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이쪽에도 얼마든지 길이 많다는 걸 소프트웨어 쪽도 얘기해 주시고 또 하나는 이제 이쪽에서 하는 소프트웨어들이 뭐냐 그걸 이제 제가 하기 때문에 기업용 엔터프라이즈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라고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여기서 쓰는 소프트웨어들이 뭐냐 보통 이제 우리들이 알고 있는 CRM 뭐 고객 정보 관리하는 서비스 뭐 제가 이제 해는 세일즈포스나 아니면 이제 오라클 쪽에 또 제품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ERP 엔터프라이즈 리소스 플래닝 하는 이제 자원 관리 시스템.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SAP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SAP 그 고객 중에서 쓰는 회사도 있다고 들었어요. 이제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SCM,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그리고 공급망 관리. 이제 그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그 자기들의 협력하는 파트너 회사들한테 물건을 언제 받고 이런 것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또 온라인 오더를 내고 이런 걸 관리하는 것도. 그럼 이커머스는 여러분 다 아시는 거. 온라인상에서 자기 물건인데 이제 대부분 여러분들이 아는 건 B2C잖아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지만 이제 대부분 회사에서는 B2B가 많아요. 기업 대 기업 간에 이제 온라인 마켓, 온라인으로 주문할 수 있게. 그러니까 이게 다 따로 가는 게 다 연결돼 있어요. 여기 있는 데이터가 다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CMS, 컨택트 매니지먼트 시스템. 아마 이제 컴플루언스도 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지만 쉐어포인트나 이 크기 일부에 불과하죠. 대부분 회사는 또 다른 CMS라는 게 있어요. 마케팅에 관련된 자료나 어떤 중요한 문서들을 서로 관리하고 공유할 수 있게. 어떤 부분은 고객에게 노출되고 어떤 부분은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코르베어 같은 거 이런 걸 많이 아실 거 아니에요 지금도.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 많이 노출된 건데 이런 부분은 보통 그 아까 이 80%의 회사들이 제품을 SAP나 이런 거를 사다가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다 커스터마이징 들어가요. 회사 비즈니스에 맞게.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구글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데 2만 명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왜 8만 명이 필요하냐. 쉽게 말해서 모든 비즈니스가 성장하려면 이 인력들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USA라고 있죠. 그 USA가 그 인슈어런스 회사거든요. 그냥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회사예요. 근데 그 USA에 IT 이런 거 개발하는 인력만 여기 달라스에만 500명 있어요. 500명. 전체 직원은 제가 얼마인지 몰라요. 근데 제가 있었던 레닉스라는 회사 여기도 저 같은 IT 인력이 300명이 있어요. 근데 제가 알죠. 저희는 알죠. 제가 있었던 회사 전체 직원이 한 1500명밖에 안 돼요. 2000명이요. 근데 IT 인력이 이렇게 많아요. 그리고 여기 CD은행 같은 경우는 제가 아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거기도 IT 인력이 한 300명이고 여기 JP 모건에서 제가 프로젝트 갔다 왔거든요. 체이스 거기도 여기만 벌써 300명. 그리고 도요타 제가 일하는 제가 이제 TFS라고 도요타 파이낸셜 서비스 프로젝트에 있거든요. 자동차 만드는 쪽 부서는 제가 몰라요. 그죠? 이쪽만 벌써 도요타 한 300명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인력들이 뭘 하는 거냐면 여기에 있는 소프트웨어를 일단 기본적으로 돈 주고 사고 SAP 같은 걸 아니면 세일즈포스나 아니면 또 다른 걸 아니면 외부로 다 커스터마이닝해서 만들어서 서로의 데이터들이 왔다 갔다 공유할 수 있게 하면서 비즈니스가 돌아가게 하는 일들을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미국에 이 조합이 엄청나게 많아.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이 조합의 퀄리티가 아주 좋아. 근데 이제 사람들은 이건 안 보고 요것만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쪽 시장을 얘기해줬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회사 입장에서 이제 좀 제가 조언을 준다면 지금은 아무래도 이제 이런 부분 소프트웨어 좀 제가 서포트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인프라스트럭처 쪽이잖아요. 근데 이제 기업에서 제일 요구사항이 많고 인력이 많이 필요하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데가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쪽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우리 NK가 2단계, 3단계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기업용 어플리케이션 부분에 우리도 진입을 해야 장기적으로는 더 많은 프로젝트가 수익이 날 것 같고 좀 믿고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부분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밑에 인프라스트럭처 부분을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옛날에 다녔던 한국에서 SDS도 그런 식이에요. 결국 기업의 인프라스트럭처, 네트워크 이런 걸 다 서포트 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 다음 어플리케이션 레벨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부분을 하다 보면 분명히 이제 이런 게 보일 거예요. 기업에. 그때 우리가 이제 이런 인력들을 더 양성하고 트레이닝도 시키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하고 있는 회사들의 대부분이 아마 여기에 들어갈 거예요. 여기도 보면은 제가 이제 이쪽에 설명하겠는데 사이즈가 라지, 뭐 미디엄, 스몰 사이즈 있잖아요. 지금 여기는 충분히 돈이 되지만 여 미드 사이즈는 아예 이런 서포트를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 시장이 무궁무진해요. 왜냐면 이런 기업들도 아까도 말한 컴플런스나 이런 걸 쓰기 때문에 이제 경쟁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쪽으로는 경쟁을 못 하고 있어요 지금. 왜냐면 지금 여기 있는 인력들은 대부분 여기 큰 회사들 서포트하다가 모자라. 그래서 이쪽은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아예 미국에서도 수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급해주는 회사들이 없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인프라스트럭처 해주는데도 이런 회사들은 공급해주는 회사가 없기 때문에 우리 NK 같은 회사가 지금 성장하고 있는데 마찬가지죠. 기업용 어플리케이션 분야도 손을 못 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회사를 가보면 규모에 비해서 소프트웨어가 없는 거죠. 왜냐면 누구 하나 터치를 못 해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제가 얘기해주고 싶고 제가 너무 이제 근데 이제 이런 얘기 말고 오늘은 이제 제가 꼭 해주고 싶은 얘기 뭐냐면 제가 이제 미국에서 일하면서 저는 한국에서 5년 정도 일했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10년이었나요? 이제 한국과 미국에서 둘 다 경험을 했는데 뭘 느꼈냐면 제가 있는 분야에 아까 그 80%의 회사에 제가 이제 제 와이프가 도요다에 한번 와봤어요. 제가 보여줬어요. 제가 일하는 층 깜짝 놀랐죠. 저는 늘 보는 건데 우리 층에 한 200명이 있는데 거의 90%가 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인도에 오신 분들. 뭐 여러분도 알겠죠. 미국이 얼마나 인도파가 센지. 그 제가 이제 다녔던 회사들 그 TCS라고 타타 컨설팅, 인포시스 다 프로젝트 들어갔는데 다 그런 80%의 그 회사들의 용역을 들어가는 회사인데 여기가 미국에만 인력이 2만 명, 여기도 2만 명. 다 이제 이렇게 아웃소싱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저 어떻게 이렇게 미국의 IT를 미국의 IT 대기업에 들어가면 다 우리 인도 회사가 다 잡아요. 아웃소싱. 그래서 제 친구가 하는 얘기가 미국의 대기업에 가서 인도 사람들하고 일 안 한다는 건 그건 불가능한 거고 만약에 인도 사람들하고 일하고 안 싶다면 아예 그냥 작은 회사 아니면 벤처 이런 데 가라. 그렇지 않고 미국의 대기업에서 일하고 싶으면 인도 친구들하고 일을 해야 돼요. 그 이유가 뭔지 제가 좀 고민을 해봤어요. 그리고 왜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아버님들도 계시고 우리 후배들도 계는데 저는 이제 우리 저 2세들이나 이런 친구들이 왜 이렇게 여기 안 들어오지? 이 좋은 잡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못 오는 거지? 제가 그걸 분석해봤어요. 근데 그 이유를 제가 찾아낸 게 뭐냐면 간단해요. 그게 뭐냐면 아까 우리 은지장한테 얘기했는데 미국은 실용주의 나라잖아요. 그래서 대기업이 있으면 경력자는 쉽게 들어오죠. 경력 인상. 그래서 미국은 경력자는 쉽게 뽑는데 이제 특혜에서 그런데 경력자는 쉽게 뽑는데 경력이 없는 신입 사원들은 안 뽑아요. 그래서 외국에서 온 경력자들을 데려오는 거예요. 자기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데 이 한국 애들도 그럼 경력을 쌓으면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학을 여기서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한다고 해서 무조건 취업되는 거 아니에요. 그 친구들 중에서 날고 기고 잘한 친구들 있거든요. 그 친구들 어디 가냐면 아까 구글이면 실리콘밸리 20% 있잖아요. 거길 들어가요.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럼 평범한 우리 아들들 제 딸이 어리지만 평범한 우리 자녀들은 이 80%에 들어가면 되는데 왜 여기 못 들어가고 딴 나라에 한 나라에서 오는 인도 친구들 다 들어가냐. 이유가 뭐냐면 경력이 없어요. 경력. 그러면 우리 인도 친구들은 경력을 어떻게 만드느냐. 제가 연구해봤더니 그래서 우리 NK의 사명이 큰 거예요. 뭐냐면 우리 어머니들, 우리 아버님들 여기 미국에서 비즈니스 하는 그 인더스트리를 보면은 IT 관련된 회사들 그 퍼센테이지가 정말 제가 이건 10%도 아니 10%도 안 될 것 같아요. 대부분 뭐 리테일 쪽 하시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결국은 인도 친구들이 미국의 아까 말했던 큰 회사들, 그다음에 미드 사이즈, 스몰 사이즈들 이렇게 있는데 인도의 IT 회사들이 엄청 많아요.
미드 사이즈 애들, 또 스몰 사이즈 엄청 많아요. 제가 알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어떻게 경력을 쌓냐면 대학을 졸업하잖아요. 아니면 인도에서 오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여기 진입이 어렵다는 거 알아요. 미국 애들도 들어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뛰어난 애들 이런 데 가겠죠. 근데 여기 80% 있는 엔터프라이즈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어떻게 들어가냐면 이 친구들이 미리 들어가요. 대신 월급도 좀 조금 받고. 그래서 한 3년, 5년 여기서 경력을 쌓는 거예요. 그리고 배우는 거예요. 대부분 이제 인도 계열 회사들 친구들. 그래서 이분들이 이력서를 만들어 가지고 이쪽에 지원을 하면 이 미국 기업들은 일단 컴퓨터사이언스나 뭐 IT 전공했고 합격, 경력 있고. 그래서 이 친구들이 진입이 쉬운 거예요. 근데 왜 우리 애들은 못 들어오느냐? 우리나라 사람들도 제가 IT 쪽에 일하는 사람 많이 알아요. 근데 그 사람들 누구냐? 날고 기는 애, 잘하는 애들 다 여기가 있죠. 그런 애들은 어디든 가요. 전 그런 애들 걱정 안 해요. 그런 애들은 어디든 가요.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애들은 평범한 애들. 왜 평범한 애들이 여기 못 들어오냐 봤더니 이게 없어요. 이 징검다리가 없어요. 징검다리. 그래서 우리 한국 부모님들이 이런 비즈니스들을 많이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경력을 쌓일 수 있는 그 환경을 제공해 줘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보면 주위의 의사 보면 다 친구들이잖아요. 결국 친구 따라 강남 간단 말이 아빠가 의사면 아빠 친구도 의사. 왜냐면 다 들은 게 있거든. 그죠? 결국 왜 인도 친구들이 이쪽에 왔냐면 다들 친구들이거든. 그러니까 이번에 뭐 자리 있다더라 있다더라 연락해주고. 근데 우리 한국 분들은 친구들이 없는 거예요. 그나마 우리 MK가 열심히 하고 있어서 이렇게 후배들을 기회를 환경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선사장님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정말 저는 MK를 자랑스러워요. 어디보다. 왜냐면 실리콘밸리 애들 한국에서 많다고 하지만 이렇게 우리 애들 한국에서 많다고 하지만 이렇게 우리 후배들이 데려와서 이렇게 경험하게 해주는 애들 별로 많지 않아요. 그냥 와서 실리콘밸리에서 돈 투자해가지고 돈 벌고 갈 이런 생각들이나 하시지 정말 후배들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이런 회사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미국 시장에 길을 열어주는 생각을 아무도 안 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은 장점이 뭐냐면 여러분들도 한국에서 계셨던 거 있잖아요. 한국은 저 때는 대학을 졸업하잖아요. 그럼 우르르 대기업에 데려갔어요. 제가 실력이 좋아서 삼성에 들어간 게 아니라 제가 졸업할 때는 다 데려갔어요. 한 2, 300명 뽑았어요. 그래서 한 3, 4년 가르쳐줬어요. 그러면 그게 경력이 되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대학생들을 우르르 뽑는 그런 공채가 없어요. 그냥 수시로 뽑아서 살아요. 그래서 회사에 가면 한국은 회사에 가면 항상 매년 되면 신입사원들 우르르 와가지고 좀 재미가 있었거든요. 근데 미국은 아무리 뭐 2, 300명이라도 신입사원들이 안 가요. 그냥 와도 한두 명 인턴. 그래서 인턴 중에서도 한 명 되고 한 명 가고. 그러니까 얘네들을 가르치는 그런 문화가 없어요. 네가 알아서 배워라. 그래서 부트캠프 같은 게 잘 되는 이유가 돈 내고 가서 배워라. 근데 한국은 절대 안 돼요. 한국은 막 우르르 가르쳐주네요. 정부 차원에서 막 돈 주면서. 그래서 제가 이건 한국이 참 좋은 거예요. 저도 그래서 한국에 경력을 쌓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장점은 바로 그거고 미국의 장점은 갈 데가 많다. 그래서 제일 좋은 게 저처럼 한국에서 경력을 쌓으신다는 게 미국에 오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우리 이제 후배들이나 아이들을 위한다면 이런 경력을 쌓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아까 NK의 갈 방향이 엔터프라이즈 어플리케이션 쪽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또 하나 방향이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우리 후배들이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사실 이 환경은 경제적 인도 친구들도 보면 여기에서는 연봉 별로 못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우자. 그리고 나서 이 친구한테 여기 계속 있으라는 게 아니라 점프업 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점프업 할 기회를 아빠들이나 엄마들이나 회사에가 리테일 쪽에 가서 점프업 할 수 있는 그쪽 분야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결국 지금 세계의 시장이 바뀌고 있어요. 결국 IT 쪽으로 잡이 가장 많아져요. 다른 마케팅이나 세일즈 이런 쪽은 잡이 계속 줄어들어요. 근데 우리 쪽은 잡이 많아지거든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갈 때도 여기밖에 없어요. 근데 왜 우리 아이들이 대학을 갈 때 졸업 공부도 잘하고 열심히 했는데 막상 졸업하면 이쪽으로 못 오느냐? 이 네트워크죠. 그래서 우리가 약간 미주에 거주하시는 우리들 사명이죠. 그래서 저도 지금
회사를 다니면서 소프트파워라는 이름을 만들고 부서적으로 뭔가 하려고 자꾸 하는 이유가, 저는 그나마 이제 여기 와서 실력도 없는데 살아보니까 이렇게 큰 80%의 시장이 있다는 걸 알았잖아요. 저는 한국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부도 학부밖에 안 했어요. 그렇게 뛰어난 실력도 아니고. 근데 뛰어난 실력자들 말고 평범한 실력자들도 갈 때도 갈 때가 많은 걸 와서 깨달은 거예요. 근데 제가 한국에서 미국에 올 때는 선배들이 아유, 그 실력 갖고 미국 가서 못 살아가 알고 얼마나 쟁쟁한데 실력 있는 애들인데 걔네들은 여기만 본다고. 근데 막상 와보니까 평범한 실력 있는 애들도 많더라고. 그래서 이 시장을 좀 뚫고 싶고 이 시장을 위해서 네트워크를 만드는 그게 우리 NK가 해줄 일이고, 여러분들께서 여기서 일하시는 게 저는 아주 자부심을 가져도 돼요. 대한민국으로 돼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는 것도 맞고 또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도 맞고. 그래서 저는 은진자매도 실리콘밸리보다 오히려 여기가 제가 보기엔 더 뛰어난 작업이었어요. 많이 배워지고 이 시장을 많이 배워지고 이 시장을 지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Q&A 할까요? 네. 질문 있으시면 질문들. 이제 시간이요. 네, 시간 아주 15분 짧고 굵게 써주세요. 지난번에 뭐 준비를 많이 했나? 네, 재밌었어요. 저는 프로그램은 사실 그 경험하지 않은 분들 모르시잖아요. 그리고 저런 직원답 역할을 했다는 게 되게 신나네요. 얘기 들어보니까.